안녕하세요. 애송이 농부입니다. 오늘도 집 근처 가까운 산에 느타리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. 오늘은 작년에 느타리가 발생했던 산자락의 아래쪽에 한번 또 발생했는지 찾아보고 또 근처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. 자, 시작합니다. 여기가 작년에 느타리가 조금 보였던 자리거든요. 와, 이건 또 뭐야? 이거 보세요. 뭔지. 이것도 버섯 종류 하나인데, 이리장내 먼지버섯. 이름도 참. 저기죠. 이리장내 먼지버섯. 그런, 이거 보세요. 먼지로 꽉차 있습니다. 이게 포장가 봐요. 그 옆에는, 이거 뭐, 송편버섯. 운지로 보이네요. 여기도 먼지버섯이 이렇게 보이고요. 자,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그 작년에 났던 자리가, 여기쯤인 것 같은데. 아래쪽은 발생을 안 했어요. 위에도 몇 개가 있었는데 올해는 발생을 안 했네요. 아, 그 옆쪽으로 발생을 했습니다. 여기 보세요. 와, 몇개 발생했습니다. 보세요. 보이시죠? 자연산 느타리 몇개 발생했습니다. 그죠? 이게 발생하는 근처에 발생을 한다는 말이 되겠죠? 어쨌든 느타리를 오늘 또 봅니다. 버섯이 하나 보이는데, 보십시오. 이건 말라서 색이 좀 연하죠? 도장버섯 종류 같아요. 도장버섯. 삼색 도장버섯은 아닌 것 같고, 도장버섯 같습니다. 자, 이동합니다. 저 앞에 베어진 소나무에 지금 버섯이 발생했네요. 와, 이곳에 또 희한하게 발생했습니다. 생김새가. 소나무 잔나비 버섯이죠? 소나무 잔나비 버섯. 발생한 지한 2, 3년은 된것 같아요. 야경 버섯이죠? 요 아래도 하나. 요건 올해 발생한 것 같은데. 작은 게 하나 있네요. 자, 이동합니다.